해병대 박정훈 대령은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고 최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대령을 보직 해임시킨 당사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을 보직 해임한 당일 박 대령을 비롯한 해병대 수사단에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내용을 JTBC가 확보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고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지난달 2일 해병대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최상병 사건 조사 결과에 경찰 이첩을 미루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고 넘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 체계를 위반하는 군기강 문란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계환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 간부 A씨와의 통화에서 잘못한 게 없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우리는 지금까지 뭐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통화에선 A씨가 외압을 느꼈다는 호소를 김 사령관에게 직접 하기도 합니다. 법무관리관이 막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옆에서 또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다들 이렇게 느끼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야? 김 사령관은 해당 통화에서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지시에 대한 증거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 사령관은 앞으로 국방부의 조치를 예측하는 듯한 말도 합니다. 이게 지내다가 해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해병대 측은 이에 대해 수사의 정당성 여부가 아니라 박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걸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고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이 영장이 기각된 뒤 처음으로 군 검찰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대령 측은 출석에 앞서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최상병 사건을 보강 수사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최상병의 목숨을 앗아간 무모한 수색 작업의 책임을 사단장에게까지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항명죄까지 쓰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군은 사단장이 수색을 직접 지휘한 게 아니란 입장이었죠. 그런데 저희 JTBC가 현장에서 작전을 지휘한 대대장 4명의 카카오톡 대화방 메시지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당시 사단장이 수색 작업 관련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걸로 보이는 정황이 있습니다. 먼저 박정훈 대령의 수사 상황부터 김지아 기자 보도를 보시고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30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 박 대령 측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 외압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훈 대령님은 그래도 메모를 이제 꼼꼼하게 하셨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군 단위로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비장의 무기라는 게 바로 그냥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명 혐의에서 빨리 벗어나 수사단장에 복귀해 최상병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다. 군대 내에서 해병대의 신뢰의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고 최상병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이미 경찰에 이첩됐기 때문에 박 대령의 추가 수사는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김재입니다. 박 대령은 항명이 아니라 수사 외압이 이 사건 본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박 대령뿐 아니라 해군 검찰단 검사도 수사가 은폐될 가능성을 걱정하며 너무 무서운 일이다. 수사 기록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 검사는 또 박 대령과 마찬가지로 최상병 죽음의 책임을 사단장에게까지 묻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해군 소속 검사와 해병대 수사단 소속 수사관의 통화입니다. 통화 시점은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지난달 2일. 최상병 사건의 법리를 검토한 검사는 부대 관리 훈령을 토대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까지 과실치사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건데 하물며 그런 것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는 상태. 특히 물속에서 수색 활동을 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휴가자 출산사들한테도 다 교육을 하는 내용인데 부대에 있는 인원들한테 그 지점이 강조가 안 된다는 좀 아이러니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관련 판례 6건을 보내겠다고도 합니다. 이 검사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다음 날 통화에선 수사가 축소되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수사를 다 전부 다시 분검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부 다시 할 계획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좀 너무 우려가 됩니다.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한번 떠놓고 네. 잘 좀 보관을 숨겨놓고 하나, 네. 하나 정도 세상에 없어지지 않게. 실제로 국방부는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뺀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